이것은 오일장에서 샀던 다래나무예요, 다래.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묘목이 키위나무죠, 일종의. 한국산 키위예요. 근데 이게 키위를 많이 달고 위로 발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대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벌써. 이제 4월인데, 4월 중순인데 벌써 이게 키위가 조랑조랑 열렸어요. 이거 봐요. 조랑조랑 열리기 시작하죠. 이게 벌써 열렸어요. 이게 꽃이 피워가지고 키위가 되나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올라가서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밑에서부터 이 나무가 올라가가지고 이 대를 타고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대를 휘감고 올라가는 둥글둥글 감았죠. 대나무를 감고 감고 올라가요. 아이고, 하늘 꼭대기에 서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네요. 막대기 끝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발발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이것도 맛있어요. 주스로 갈아 먹어도 좋고. 벌써 이게 꽃이 피면 이제 열리죠. 이건 이제, 이건 올리브 나무가, 우리 집에 큰 나무가 있고, 이건 작은 나무예요. 작년에도 올리브가 열렸는데, 올해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넝쿨 타고 가는 키위 나무예요. 달의 일종이죠. 국산 달의.